1991년 1월 17일 새벽 3시 5분 미 해군의 이지스 순양함 산저신트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이는 걸프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며 이 전쟁을 통해 그 위력을 전 세계에 알린 토마호크 미사일의 첫 등장이기도 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라크의 주변 해역에 항공모함 6척을 포함해 120척의 함정을 파견한 상태였으며 그 중에서 전함과 순양함, 잠수함 등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함정은 18척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박스형 발사기와 수직 발사기에 의해 발사되었는데 박스형 발사기는 기존의 함정에서 토마호크를 발사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되었으며 하나의 박스에 네 발의 미사일이 장착됩니다. 1944년에 지역한 전함 미주리와 위스콘신에서 이러한 박스가 8기 탑재되어 총 32발의 토마호크를 수납했습니다. 티콘데로거급 이지스 순양함은 1983년 지역해 당시로서는 비교적 최신의 이지스함으로 수직 발사관 2기를 갖추고 있으며 여기에는 총 122발의 미사일을 수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토마호크는 약 20발 정도가 탑재되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에는 원자력 잠수함 13척이 참가하였으며 구형 잠수함에는 토마호크 8발을 장착했으며 이후 나온 신형에는 토마호크를 위한 12기의 수직 발사관이 새로 장착되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토마호크 미사일은 총 288발이 발사되었으며 전함과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에서 골고루 발사되어 이 무기의 유연한 운용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은 이라크의 공군기지, 레이더기지, 통신중계소, 대공미사일기지 등을 파괴하였으며 당시 가장 조밀하다고 평가되었던 바그다드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미군은 토마호크 미사일이 약 85%의 명중률을 나타냈다고 홍보했으며 토마호크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F-117 스텔스 공격기와 함께 하이테크 병기의 대명사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토마호크의 전과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토마호크의 정밀도는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높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미군은 같은 목표에 두세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야 했는데 여기에 탄두의 위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여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토마호크의 또 다른 결점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토마호크는 미리 제작된 디지털 지도를 통해 비행 경로를 설정하는데 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선 방대한 양의 정보와 해석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약 5개월간의 전쟁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라크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완전하게 제작하지 못하고 일부 한정된 지역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미사일이 한정된 경로로만 계속 발사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약 880km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아주 낮게 비행했기 때문에 이라크 방공부대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토마호크의 성능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거리에서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핵심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했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 이후 정확도와 탄두 위력은 지속적인 개량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크게 유도장치, 탄두, 연료탱크, 주날개, 터보팬 엔진, 꼬리날개, 부스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토마호크의 발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미사일은 스테인레스로 만든 컨테이너 캡슐에 수용되며 이 상태로 발사관에 보관됩니다. 발사 직전 발사관 안으로 바닷물을 유입시키고 압력에 의해 미사일이 부상하여 지상 약 10m 정도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고체 연료로 이루어진 부스터가 작동하는데 이 부스터가 10초 정도 작동하면 미사일을 300m 상공까지 밀어올립니다. 그 후 연료가 소진된 부스터는
분리되어 수면으로 떨어집니다. 이제 미사일은 내부에 숨겨져 있던 주날개를 펼치고 이와 동시에 가변식 공기 흡입구가 열리면서 공기를 빨아들여 터보팬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비행 단계에 들어간 미사일은 관성 유도 방식으로 날아가는데 이는 내부에 장착된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 등으로 속도와 방향 등을 계산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개발된 지 매우 오래된 장치이지만 적의 전자재맹을 피할 수 있어 여전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마호크는 관성 유도 장치와 GPS를 같이 사용하여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바다를 비행하여 육지에 도달하면 이제 지형 대조 항법을 이용합니다. 1958년 개발된 이 기술은 지면의 등고선을 숫자화하여 숫자로 된 디지털 지도를 통해 미리 설정된 경로로 비행하는 것입니다. 비행 중인 미사일은 기압 고도계와 전파 고도계를 사용하여 비행 지점의 표고를 계산하고 이를 디지털 지도와 대조하면서 비행합니다. 이러한 비행 방식이 가능하려면 미리 디지털 지도가 작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지도는 인공위성과 정찰기의 탐색을 통해 정밀하게 제작되며 이는 미사일만 보유해서는 그 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고 미국처럼 여러 정찰 자산을 보유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지도는 최초 육지에 진입하는 단계에서 넓은 범위를 나타내다가 점차 지도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목표물 근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이를 통해 적의 방공망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목표물 근처까지 도달한 미사일은 이제 영상 대조 항법을 이용합니다. 이것은 미사일 발사 전에 목표의 영상을 수치화하여 입력한 다음 미사일의 기수에서 촬영된 영상이 이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미사일은 최종 타격 단계로 진입합니다. 미사일의 목표물을 최종적으로 타격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진입하여 충돌하는 방식, 목표물 근처에서 공중으로 비상하여 수직으로 낙하하는 방식, 그리고 목표물 바로 위에서 공중 폭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일반 폭탄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지만 적의 방공망 깊숙이 침투하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 저공 비행으로 적의 레이더 전파를 피해 은밀히 접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군의 인적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사일을 운용하기 위해선 적의 해안선 근처까지 접근할 수 있는 함정과 잠수함이 필요하고 미리 설정된 정밀한 디지털 지도가 확보되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아니면 쉽게 운용할 수 없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였습니다.